활화용대에서 당신을 봤어요. 모독이야.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냄새나는 새끼들아! 우리 그냥 단지... 단지 뭐, 이 씨발놈아! 닥치고 꺼져, 이 새끼야! 착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네가 착각... 그잘 놔줘. 넌 뭐야? 잠복 근무 중인 사원 경비병이냐? 법과 질서의 숭배자라고나 할까? 그럼 여기 온건 실수야. 지금 네 행동이 실수겠지. 그 사람 내버려둬. 싫다면?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지. 들었냐 얘들아? 제기라 이 아무데나 뛰어들지 마! 칼리! 놈이 마법! 집으로 돌아가 상인.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늘이 개었고 그렇게 원하시면 내일은 또 뭔 일이 날까요? 말하자면 오늘 널 엿먹이는 새끼가 내일은 널 족되게 할 거야. 공구를 올린 하노튼 마을 같은데 뭔가 이상할 정도의 크로파지군.
긴장했군. 네크로파지가 시체를 찢어놨군. 누구한테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검의 배였어. 검의 배였어. 유복한 집이군. 특히 벨렌에선 말이야. 레시엔의 머리야. 날카로운 칼로 잘라냈군. 이런, 어떤 놈이 선수를 쳤군. 아직 불타고 있어. 최근에 일어난 일이군. 네크로파지가 시체를 찢어놨군. 누구한테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장이 튀어나왔어. 주인을 지키려다 죽었군. 첫 공격이 대동맥을 끊었어. 두 번째는 대퇴동맥이었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금방 죽어버렸어. 등을 찌른 검이 척추뼈 사이를 관통했어. 척수가 절단됐군. 움직일 수 없었겠군. 출혈로 사망했어. 개인 상처야. 얕지만 하나같이 동맥을 노렸어. 반으로 갈라진 화살. 피와 뭔가가 섞여 있군. 알코올과 쇠사슬 버섯. 근거리에선 위협적인 포션이군. 단 한 방에 팔꿈치 아래가 잘려나갔군. 제국식 코수염, 통통한 볼살, 요직에 있었군. 사인은 자상이군. 칼날이 갈빗대 사이로 들어가서 심장을 찔렀어. 뭔가를 쥐고 있군. 끊어진 은재 사슬? 억지로 뜯어낸 건가? 제길, 멈춰! 인형과 아이 발자국이야.
아, 저기 있군. 걱정 말거라. 해치지 않을 테니까. 진정하렴. 난 그냥 얘기를 좀. 저리가! 살인자! 악당! 오해란다. 나는... 고양이 눈! 그 사람과 똑같아! 같다니. 그 사람하고 같다. 나쁜 사람이 다 죽였어. 그 사람 등에 칼이 두 자루 있었니? 싫어. 말 안 할 거야. 저리 가. 인형 혹시 네 거니? 네. 이름도 있니? 주군께 대장이에요. 예쁘구나. 돌려주실래요? 주군께 대장이 내 여행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 자, 받으렴. 자, 무슨 일인지 말해주겠니? 그래야 도와줄 수 있단다. 우리 숲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소베미르 삼촌은 위처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위처가 왔어요. 아저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빛이 사나웠죠. 위처가 귀신 머리를 가져왔을 때 소베미르 삼촌은 언짢아 보이셨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싸우셨죠. 그리고 같이 헛간으로 가셨는데 그게... 그 다음 어떻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소베미르 삼촌과 다른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잠시 후에 피범벅이 된 위처가 헛간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아니, 전부 다 하나씩 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엄마랑 오빠까지도요. 위처가 전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저쪽으로 향했죠. 신께 바치는 공물을 두는 원진이 있거든요. 저는 헛간에 숨어있었는데 집단 속에서 이걸 찾았어요. 살쾡이 교단, 고맙구나.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이제 어쩔 거니? 근처에 친척이라도 있니? 이모요, 워튼에 계세요. 내가 데려다 주마. 근데 못된 사람부터 먼저 찾아야겠구나. 여기 조용히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 있거라. 원진을 향해 떠났다면 일단 원진을 확인해 봐야겠군. 석원진이라. 둘러봐야겠어. 범인의 발자국이야. 잘 안 보이는군.
위차 동지라니. 이거 세상 참 좋군. 이걸 잃어버렸더군. 매달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나? 고맙군. 위차 사이의 동업자 정신이 아직 살아있나 보네. 하지만 우리의 명성은 이제 곧 끝을 맞이하겠지. 만원이가 이 학살을 기억할 거야. 위차라면 일하다 다치는 건 다반사 아닌가? 어? 왜 안 가고 있는 거지? 일단은 얘기부터 좀 해볼까? 앉아. 서 있을게. 자, 말해. 아노튼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이래? 무슨 일인지 알잖아. 레시안을 잡는 대가로 나한테 얼마를 주려고 했는지 알아? 100크라운. 그럼 좋았겠지. 12크라운. 이제 알겠지. 빌어막을 12크라운이라고. 겨우 포션지르나 살 정도지. 그런데 왜 동의했지? 원래는 그거에 몇 배를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돈을 달라고 하면 알잖아. 마스터, 우리 자식은 굶고 있고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넓은 아량으로 자비를. 잘 알지. 그렇다고 죽일 이유는 못 돼. 말 안 끝났어. 난 그 자들에게 자비 따위는 없다고 했어. 돈을 못 받으면 레시안이 돌아올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자들의 표정이 변했고 장로가 말하더군. 진정하시죠, 마스터 위처. 남작의 부하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헛간에 그 말을 좀 숨겨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꺼내드리죠. 같이 가시죠. 난 그들을 믿었네. 멍청했지. 한 명이 조잘되는 사이 다른 놈이 뒤에서 새스랑으로 날 찔렀어.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내가 알기론 쇠사랑에 찔린 상처는 꽤 고약할 텐데. 마지막 순간에 몸을 돌렸거든. 그래서 얕게만 찔렸지. 다행히 배는 피해갔어. 그래, 평정심을 잃었어. 정신줄을 놨지. 보상을 못 받는 일엔 익숙해. 도와달라고 부탁해놓고 정작 내가 돌아오면 얼굴에 침을 뱉지. 하지만 크라운 몇 푼 때문에 날 죽이겠다. 그런 놈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니. 그래서 강철감을 뽑았어. 그리고 땅이 피로 물들 때까지 휘둘렀지. 여자아이는 왜 살려준 거지? 그야 됐어, 신경 꺼. 그럴 거였으면 안 물어봤겠지. 말해. 내 누나랑 닮았더라고. 그 옛날 내가 살쾡이 교단으로 들어가기 전 그 당시 누나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10년 전쯤에 죽었어.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위처 대 위처로 터놓고 얘기하게 될 줄이야. 이젠 뭐지? 근데 너를 심판하는 건 내가 아니야. 그치? 설교도 없이?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도 안 받고. 나는 블라비켄의 도살자라고 불려.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나도 잘 알지. 가끔 참을 수 없을 때도 있는 거니까. 잠깐. 난 그놈들처럼 짠돌이가 아니거든. 너한테 빚을 졌어. 자, 내 은신처로 가는 길이야. 마음껏 챙겨가. 고맙군. 고맙긴. 늑대야, 앞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뭔가 그 아이를 해치기 전에 빨리 아이에게 돌아가야겠어.
넘겨봐. 괜찮단다. 이제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저를 이모한테 데려다 주실 건가요? 여긴 끔찍해요. 그래야지. 가자꾸나. 저 혹시 아저씨 어깨에 타도 되나요? 아저씨 머리카락 안 잡아당길 거지? 네네. 그래, 올라타렴. 에모! 루시 에모! 밀리? 어떻게 왔어? 엄마는? 저... 그게... 마을엔 이제... 아무도... 내가 설명하마. 잠깐 놀다 오렴, 알았지? 아너튼에서 대학살이 있었고 생존자는 저 아이뿐이요. 없어서 그게 무슨 도적들 짓인가요? 레시엔이라는 괴물의 소행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공고를 올렸지만 내가 너무 늦게 도착했지. 아, 그 사랑스러운 마을의 그런 비극이. 아,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가. 돌봐주겠소. 사실 당신과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재밌군. 우리가 아이를 데려가면 다들 겁을 먹던데. 거둬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겠죠. 손자가 네 명 있어요. 원래 여섯이었지만 지난 겨울 둘을 묻었죠. 나무 껍질 죽만으론 힘겹답니다. 자, 이걸로 음식을 사시오. 하지만 음식만이요.
다시 왔는데 술병이라도 보이면. 이렇게나 많이? 감사합니다, 마스터 위쳐. 은총이 함께하길. 난 이제 가야겠구나. 지금요? 왜요? 그게 위쳐의 삶이란다. 언제나 길을 따라 여행하지. 언젠간 저를 만나러 오실 거죠? 아마도. 잘 있으렴. 밀리, 이리 오렴. 공주님, 밀가루를 사러 가자꾸나. 팬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맛있겠지? 로치, 달려! 자, 천천히. 헬레타인 날 뭐 십새끼, 오래 떠주나. 이미를 눈깔 붙었지만 저주다. 저 새끼 저주를 썼어. 살쾡이 교단 위처에 은신처로군. 자,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먹을, 굴, 무덤 할망. 왜 전리품을 넘기지 않은 걸까? 사람들이 이때도 그 위처를 속이려 했을지도. 버글레, 굴, 무덤 할망. 왜 전리품을 넘기지 않은 걸까? 사람들이 이때도 그 위처를 속이려 했을지도.